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방탄유리는 총을 엄청 잘 막기도 하고 강화유리는 태풍이 불어도 깨지지 않잖아. 근데 교실에 있는 복도 유리나 우리 집에 있는 유리잔들은 뭐만 하면 폭폭 깨져버리던데 알고 보니 강화유리가 잘 깨지지 않는 것도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더라고. 일단 유리의 구조는 불규칙하고 내부에 구멍이 많거든. 그러다 보니 작은 균열에도 공간이 많으니 구조가 쉽게 무너지면서 확 깨져버린단 말이야. 급격한 온도 변화에 깨지는 것도 같은 이유지. 근데 강화유리는 엄청 뜨거운 700도의 온도로 막 유리를 뜨겁게 달군 다음에 씻는 순간을 엄청 짧고 강력하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된다면 유리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엄청 뜨거웠던 상태니 열에 의해서 팽창된 상태로 굳어버려.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유리는 점차 쪼그라들면서 안에 있는 공간을 획기적으로 줄여버리지. 그럼 웬만한 충격을 받더라도 유리 내부에는 공간이 없으니 균열이 전체적으로 전달되기 어렵게 되니 깨지지 않는 거야. 깨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깨지지 않고 충격을 받은 부위만 깨지기도 하지. 이거 말고 좀 복잡한 이온 교환 방법도 있거든. 유리를 400도의 소금물에 담그는 거야. 그럼 유리 안에 있는 작은 이온이 빠져나오고 큰 이온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부의 공간을 줄이는 거지. 이걸 극대화한 게 바로 루퍼트 왕자의 눈물이야. 이건 망치로 때려도 잘 안 부서지는데 꼬리만 부수면 와장창 깨져. 마치 세게 두드려도 열리지 않던 유정이의 마음을 달콤한 윙크 한 방울로